삼성전기 무엇을 만드나요? 제3탄 폴리드 카메라 모듈. 카메라가 톡 튀어나옴의 줄임말이 바로 카툭튀. 삼성전기 폴드 카메라 모듈이 있다면 카툭튀 없이 이미지도 안 깨지고 5배 광학 줌이 가능합니다. 잠깐, 5배 광학 줌. 광학 줌이 왜 중요한가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할 때 확대해서 화질이 깨진 적 있다면 주목하세요. 광학 줌은 여러 개의 렌즈를 물리적으로 움직여 피사체를 확대, 축소하는 기능입니다. 디지털 줌은 촬영한 사진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확대하는 기능으로 복사기의 확대 버튼과 같아 화질이 떨어지죠. 이게 바로 광학 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광학 줌이랑 카툭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고배율 광학 줌을 위해서는 렌즈와 이미지 센서까지 거리, 즉 초점거리가 길어야 하고 렌즈 사이의 간격도 확보해야 해요. 고배율 광학 줌을 구현하려면 초점거리를 확보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기존 구조로는 카메라 모듈의 높이가 높아져야 했습니다. 높이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카톡튀. 그러나 삼성전기와 함께라면 카톡튀 없이 광학 5배 줌이 가능합니다. 빛에 들어오는 통로를 구부린 폴리드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으니까요. 누가? 삼성전기가. 그 결과 렌즈와 센서 사이의 거리, 렌즈 간 거리 확보로 광학 5배 줌이 가능해졌습니다. 폴리드 카메라 모듈이 있다면 초점거리를 늘려도 카툭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잠망경처럼 가로로 놓은 카메라 모듈. 최근 스마트폰의 핵심 차별화 포인트인 카메라의 주요 기능은 고해상도, 초광각, 광학줌, 초슬림이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렌즈와 액추에이터 기술을 직접 설계, 제작하고 있답니다. 잠깐, 이것까지 보고 가세요. 삼성전기는 IT용 카메라 외에도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술을 지원하는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소식을 더 알고 싶다면 유튜브 구독 꾹 눌러주시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도 놀러오세요.